오늘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생활도로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녹색 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 16.7제곱킬로미터 일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겁니다. 5등급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주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또는 이런 것들의 대책이 최대한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생활도로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10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배달용 이륜차 10만 대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경유 마을버스 440여 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노후된 어린이 통학 차량도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도 확대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 90만 대를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정부와 공동 협력은 물론이고 국외, 특히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서울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차량 2부제 등 후속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